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켰고 우리는 그분들의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인권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는 투쟁을 하고 천막을 치고 광화문 투쟁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멀쩡한 대낮에 붉은 손으로 검은 손으로 회색의 손으로 저 푸른 하늘을 가린다 하더라도 진실은 살아있고 자유는 살아있고 정의는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것이 용기고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것이 자유고 그것이 정의인 겁니다. 억울한 죽음을 뒤로 하고 자기들의 자당의 이익을 빠지고 자기들의 이익에 쫓아가고 진실을 외면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진상규명을 외면한 대한민국의 언론방송은 죽은 언론방송이고 그러한 정당들은 껍데기 정당이고 그것을 외면한 정치인은 용기 없고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정치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 공화당 가는 길이 힘들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서면 조사만 하고 저를 경찰 검찰에서 소환 한 번 하지 않고 1년 6개월을 구형을 때린 검찰, 수많은 유튜브들이 그 현장을 찍고 그 유튜브를 보고 분노한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몰려오고 그날에 처참한 공권력에 의한 폭력을 직시했던 분들, 150명 중에서 110명이 119에 실려가고 진단서를 끊고 지금도 그날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엄연한 진실이 있는데 거짓의 목소리를 가지고 그 진실을 덮는다고 거기에 덮여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정의의 길이었고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정당으로서 정의가 살아있다고 믿는 우리 국민들로서 당연한 도리를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